쌀 50가마를 넣어가지고 4만 국민이 한솥밥을 해먹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세금으로 5억짜리 가마솥을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고철덩이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24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충청도 괴산군에 있는 가마솥을 보러 왔습니다. 이 가마솥, 언론에도 옛날에 많이 나왔죠. 5억이나 주고 만든 가마솥. 이야, 참 대단합니다. 이 가마솥을 가지고 국민이 같이 밥을 해 먹으려고 이 5억짜리 가마솥을 우리 세금을 들여서 만들었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가마솥을 만든 역사를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주물로 만들죠. 주철 가마솥인데, 주철을 녹여가지고, 네, 거푸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5억이라면은,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지만은, 이 목형하고 거푸집 만드는데, 이거 일회용으로밖에 안쓸 거니까, 그 돈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샘물값만 주물하는 그런 직접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 목형하고 거푸집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억이나 드는 거죠. 솥단지가 커가지고 트럭에 이렇게 실리지도 않습니다. 네, 이거 옮긴다고 또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대형 크레인을 가지고 가마솥을 이 자리에 앉혔답니다. 솥의 크기가 지름이 솥뚜껑이죠. 5.6m, 높이 2.2m, 둘레가 17.8m, 무게가 43.5톤. 와, 쌀 50가마로 밥을 지어가지고 4만 국민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철을 모으고 성금을 보태가지고 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를 만들었답니다. 이 가마솥을 만드는 데만 돈이 5억 들었고 매년 관리비만 1,000만 원씩 깨지고 있답니다. 대박이죠. 네. 뭐, 내돈 아니니까 세금이니까 뭐, 1,000만 원, 5억? 이런 거는 뭐, 요새 애들 끈값입니다. 가마솥 밑에는 보니까 면 이름을 다 써놨네요. 불정면, 소수면, 네, 각 면의 이름을 다 써놓고, 야, 이 괴산에 명물이 될 뻔했는데, 기네스북에 이걸 올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기네스북에 결국에 세계 최대 가마솥으로 등록은 못했답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계단도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볼수 있게 돼 있네요. 와, 뭐 화려하게 해놨네, 뭐. 용머리를 해가지고 용이 지금 솥을 이렇게 휘감고 있어요. 와, 대박인데. 크레인 걸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도 만들어 두고. 근데 크레인은 없던데? 크레인은 지금 없습니다. 크레인 어디 갔지? 솥뚜껑 이걸 들려오면은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야 된답니다. 이게 무거워가지고. 근데 크레인은 없어요. 그럼 이거 뭐 솥뚜껑 열어보지도 못하겠네. 야, 괴상군의 아이디어가 진짜 괴상합니다. 이런 괴상한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기특합니다, 기특해. 네, 여기 농산물 유통센터 바로 앞에 이 고철 덩어리 가마솥 크다란 게 하나 있습니다. 가마솥값만 5억이지. 여기 지금 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붕하고 이렇게 크게 지었거든요. 이 정도 지으려면은 최소한 1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1억이 아니고 한 몇억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 이렇게 크게 건물을 또 지어놨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돈 10억 깨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괴상한 괴상군에서 이런 멋진 작품을 또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세금 내는 호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하죠. 그리고 문제가 솥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밑에 여기 장작을 넣어서 불을 떼는데 3층밥이 돼가지고 밑에는 다 타버리고 실제 밥을 했는데 다 실패를 하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국민 공모를 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대형 가마솥 재활용 방안이 뭐가 있느냐? 답이 없죠.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 다 녹여가지고 아니 다 이렇게 쪼개 잘게 잘라가지고 고철로 팔아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도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이건 뭐 재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기다 뭐 집을 짓고 살면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집, 쇠로 만든 집 이거 햇빛 받으면 안에 완전히 여름에 찜통 될 건데 뭐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참네. 그러니까 쓸모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 세금을 5억 이상 한 방에 털어먹었습니다. 와, 봉황은 또 여기 왜 그려놨지? 하, 뭐 좋은 거는 다 붙여놨네. 위에는 용이고 밑에는 봉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 큰 주물 만들려면은 야, 주물집에서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것 같네요. 이 가마솥을 만든 군수 장기 집권을 했답니다. 6년 동안 군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뭐 자기가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게 없었겠죠. 그리고 제일 우리 쓰레기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들 이런 거 반대해야죠. 근데 지방의회 있으면 뭐합니까? 네. 아무 역할도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조직이 우리 지방자치 의원님들 아닙니까? 배지 달고 어디 가서 뭐 사람들 악수하고 인사하고 돌아다니면서 세금 날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작자들 아닙니까? 아무 쓸모도 없이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세금이 참 아까운데 우리 세금 5억이 바로 날아갔습니다. 이 지역에는 보니까 아직도 담배 농사 짓는 데가 제법 보입니다. 저희 어릴 때 시골 고향에서 이거 담배 농사 지었는데 잎이 엄청 크죠. 지금은 이제 딸 때가 됐습니다. 요거 따가지고 담배꿀에 말려서 그렇게 출하를 하죠. 담배잎 딸 때 손에 그 진액 묻은거 있지 않습니까? 시커멓게 붙어가지고 정말 지지도 않고 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괴물 가마솥은 이렇게 얌전히 모셔두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그만 시골 마을 인구 다 해봐야 지금 4만도 안되고 3만 6천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꼭 한솥밥을 해서 드시고 싶다고 이렇게 우리 혈세 5억이나 써가지고 고철덩이 가마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세금이 넘쳐나서 주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쓸데없는 일 벌려가지고 세금을 골라당 까먹고 있습니다. 꿀빼미TV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